심을 수 있는 마당. 작가 안태운. 무엇을 심어도 되겠지. 심을 수 있는 마당. 새로운 날씨가 된다면, 새로운 곤충이 온다면, 심을 수 있는 마당. 도단하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물 속으로 내 발자국과 현기증이 들어간다. 심을 수 있는 마당. 내 방을 심고 우주본도 심었다. 파헤쳤다.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.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다. 일상에 문학을 더하다. 이수명 문학집배원이 전달합니다. 마당에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것은 희귀하고 특별한 일이다.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. 마당에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. 새로운 날씨가 된다면, 새로운 곤충이 온다면 심을 수 있는 마당이 된다. 지금의 날씨로는 안 되고 날씨가 바뀌어야 한다. 또 새로운 곤충이 와야 한다. 이것은 현재의 마당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,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희원이다. 변화가 있어야 한다. 언제나 필요하다. 그래야 심을 수 있는 마당이 된다. 하지만 심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다. 새로운 마당이 되어도 발자국, 현기증, 내 방, 우주본을 심어도 그 무엇을 심어도 끝난 게 아니다. 나는 마당을 파헤치고 만다. 그렇게 새로운 상황을 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간곡하게 심지만 그 평이한 매몰에 멈추지 않는 것이다. 나는 내가 심은 것들을 결국 파헤치고 직시해야 하는 자이다.